마음을 잃어버린 루시. 괘씸한 미니특공대 녀석들! 이렇게 쉽게 내가 조종한 괴물들을 물리치다니! 이번에는 내가 직접 괴물을 만들어야겠어. 멋진 작품을 만드는 거야, 멋진 작품을! 수정구슬의 힘이 넘쳐 흐르고 있어. 이번에야말로 대단한 괴물을 만들어내겠어. 잠깐만, 여기에 부르면 안 되지. 잘못하면 내 집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자리를 옮겨야겠다. 정말 운이 없네, 괘씸한 돌멩이. 너무 아파. 이거나 받아라. 수정구슬이 어디 갔지? 괴물을 소환하려면 꼭 필요한데. 어? 저기 있네. 대변 괴물! 나는 대변 괴물이다. 어떻게 된 거지?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대변 괴물 하나밖에 못 만들었잖아. 주인님! 오지 마! 주인님! 오지 말라고! 랄라랄라라. 날씨가 좋네. 우와! 꽃들이 정말 예쁘다. 향기 좋아. 전부 꺾어서 가져가야지. 어? 이러면 안 돼. 왜 내 마음대로 꽃을 꺾었을까? 와, 도대체 왜 이런 거지? 아가씨, 아가씨. 아가씨, 나 좀 도와줘요. 누가 날 불러? 왜 부르지? 네, 가요. 어? 예전에는 내가 먼저 가서 도와드렸는데 지금은 전혀 그러고 싶지 않아. 어? 할머니 힘드시죠? 여기 앉으세요. 이쪽에요. 거기 아가씨, 아가씨 나 좀 도와줘요. 어? 설마 대마법사가 빼앗아 간 게 마음인가? 그래도 할머니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겠어. 할머니!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죠! 뭐? 어? 내가 뭐라고 한 거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한 거야? 어, 그 말이 아니었는데.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힘을 괴물에게 빼앗기고 있는 것 같아. 그래, 바로 그거였어. 바로 마음이야. 할머니,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죠. 저기에 루시와 할머니가 있군. 아가씨, 왜 안 도와주는 거예요? 어? 바로 이거야. 가서 두 사람의 마음을 모조리 빼앗아 와. 네, 주인님. 대변 괴물, 대변 괴물. 루시, 두고 봐라. 젊은이, 대변 괴물, 여기, 대변 괴물. 이거 받아요. 대변 괴물, 대변 괴물. 저건 큰 대변 괴물이잖아? 근데 정말 귀여워. 젊은이, 가족이 몇 명이나 있죠? 대변 괴물. 젊은이는 생선 탕수랑 갈비찜 중에 뭘 더 좋아하죠? 어? 내가 왜 더 으스대는 거지? 제 마음이 멋진데 제가 더 좋아야지. 젊은이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요? 대변 괴물. 안 돼! 예? 너는 마음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지? 역시 당신이 괴물을 조종하고 있었군요. 네. 안 돼, 할머니께서 위험하셔. 이러고 있다간 할머니의 마음까지 빼앗기고 말겠어. 안 돼. 이대로 둘 순 없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빼앗지 마. 야! 대변 괴물! 어? 마법 주문이 안 걸리잖아? 나에게 마음이 없어서 주문이 안 걸리는 건가? 대변 괴물! 야! 잠깐만! 할머니, 여기에서 피하세요. 헐! 야! 야! 이스케! 대변 괴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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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변 괴물 뛰어! 어? 어머나! 안 돼! 할머니가 위험해! 헐! 조심하세요! 아가씨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할머니! 덕분이야!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네요! 제가요? 그런 게 느껴지셨나요? 이게 바로 제 마음이에요!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이야! 호잇! 이게 바로 착한 마음을 가진 루시의 진정한 힘이다! 이야! 대변 괴물! 어? 이야! 가자!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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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너무 늦게 생각하지 마! 이제 내 힘을 알겠지? 대변 괴물! 대변 괴물! 대변 괴물! 대변 괴물! 특공! 스포 공룡관 소환! 스포 공룡관 발사! 야! 가더라! 야! 대변! 야호! 내 마음을 되찾았어! 아가씨! 아가씨! 네, 지금 가요! 정말 고마워요. 정말 좋은 사람이네요. 아니에요. 할머니, 조심히 움직이세요. 잡으세요. 루시! 분명히 이 근처인데.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아가씨도 조심히 가요. 저기 있었구나. 안녕히 가세요. 루시! 볼트잖아! 볼트! 드디어 맞았구나! 너 괜찮아? 걔 마법사한테 진정해, 당한 거 아니지? 진정해! 아 맞다! 세미랑 맥스는? 나랑 따로 움직이고 있어. 맥스는 세미를 찾으러 갔어. 따로 떨어져서 찾아보자. 그럼 세미 카드는 나에게 줘. 그래! 나중에 다시 만나자! 그럼 출발! 출발! 그럼 이제 두 사람을 찾으러 가자! 그래! 얼른 가자! 정말 짜증나는군! 다음에는 반드시 더 강한 괴물을 만들겠어!